자, 봅시다. 오늘은 으면서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은 공부할 때 공부만 해요? 아니에요? 음악을 들어요? 공부해요? 좋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해요.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림을 봅시다. 자, 선생님이에요. 자, 선생님. 지금 뭐 합니까? 네, 밥을 먹어요. 그리고 책을 봐요. 오, 두 가지 같이 해요. 밥을 먹으면서 책을 봅니다. 말할 수 있어요. 유라 씨는 밥을 먹으면서 책을 봐요. 말해요. 밥을 먹어요. 그리고 책을 봐요. 같이 해요. 같이. 같이 합니다. 으면서 말해요. 그래서 유라 씨는 밥을 먹으면서 책을 봐요. 유라 씨는 책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두개 같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오,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음악 있어요. 랄랄라, 음악. 네, 일해요. 그리고 음악을 들어요. 같이 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네, 일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말할 수 있지요? 자, 유라 씨는 일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자, 음악을 들어요. 일해요. 같이. 할수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일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개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으면서 공부해요. 으면서는 일해요. 음악 들어요. 같이 해요. 두 가지 같이 할때 으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숙제할 때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숙제해요.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밥을 먹어요. 텔레비전을 봅니다. 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봐요. 말할 수 있어요. 두개 같이 할 때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 아빠예요. 어때요? 멋있어요? 네. 자, 선생님 아빠. 운전해요. 운전. 그런데 여기 음악 있어요. 음악을 듣다. 운전하다 같이 해요. 어떻게?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해요. 할수 있지요? 저희 아버지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해요. 운전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말할 수 있지요? 자, 아버지는 운전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으면서 초급에서는 동사하고 같이 써요. 예쁘면서 이거 아니요. 바쁘면서 아니요. 동사하고 같이 써서 두개 같이 할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먹다, 먹으면서, 읽다, 읽으면서, 네, 그리고 오다, 오면서, 봤다, 받으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받침이 있어요. 먹다, 그, 읽다, 르, 그 받침이 있습니다. 으면서 없어요. 면서 할수 있지요. 자, 으면서니까 여러분 조금 조심합시다. 듣다, 걷다, 만들다, 열다 조금 조심해야 해요. 자, 듣다 우리 아까 있었어요. 듣다 드 안녕 르 바뀌는 말이지요. 그래서 들으면서 할수 있고요. 걷다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네, 걷다 걸으면서 만들다 열다는 르 있어요, 받침 있어요, 선생님. 만들으면서 아니요, 만들면서 이렇게 끝. 네, 열다 열면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서 있어요. 그러면 두개 같이 해요. 뜻이 있어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연습을 봅시다. 자, 유라 씨, 팝콘을 샀어요?
질문했어요. 미셸 씨가 이야기해요. 네, 영화를 봐요, 먹어요. 어떻게? 영화를 보면서 먹어요. 말할 수 있지요? 네, 영화를 보면서 먹을 거예요. 할 수 있고요. 우리 의려고 배웠으니까 의려고 조금 더 길게 문장 만들면 영화를 보면서 먹으려고 샀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지요? 자, 바꿔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볼 거예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면서예요. 자, 나나 씨가 또 질문했어요. 윤호 씨는 집에 가면 뭐 해요? 윤호 씨가 이야기해요. 밥을 먹어요. 텔레비전 봐요. 선생님도. 자,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봐요. 여기 이 남자처럼. 네. 먼저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봐요. 말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괜찮지요? 자, 그래서 오늘 으면서 공부했어요. 으면서 두 개 같이 해요. 같이 해요. 말할 때 씁니다. 자, 볼까요? 저는 보통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봐요.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해요. 가끔 머리가 아플 때는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으면서 오늘 첫 번째 문법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자, 그런데 공부하면서 음악을 들으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선생님 지금 여러분 우리 같이 공부합니다.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음악을 들어요? 아니요. 공부할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으면서였습니다.